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국립묘지로 승격 개원된 시남 선열공원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먼저 이곳 시남 선열공원에 잠들어 계신 독립운동가 52분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시남 선열공원이 처음 조성된 지 63년이 흘렀습니다. 묘소의 특별한 의미에 비하면 국립묘지 승격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만큼 더 충실하게 예우하고 관리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모시는 일은 후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도리를 충실히 이행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 찾고 올바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곳에 잠드신 선열들께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을 때는 남과 북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선열들께서 꿈꾸신 조국 독립은 온전한 독립이었지 분단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조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분단된 채로 갈등하고 충돌하며 벌써 73년을 보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굵은 합의들도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열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는 더욱 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없애고 항구적 평화를 확보해서 민족이 공동 번영하며 조국 분단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길을 착실하고도 신속하게 갈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열들 앞에서 우리 함께 다짐하십시다. 감사합니다.